얘들아,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반부 영상으로 겟레디 촬영을 한번 해볼 거야. 먼저 패드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클리어 패드. 내가 이쪽에 피부가 엄청 뒤집어지고 지금 가라앉고 약간 회복을 하는 단계거든? 근데 원래 그 트러블이 회복할 때 약간 각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잘 일어난단 말이야,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특히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서 이 패드로 약간 각질 케어를 살짝 해주고 시작을 해볼게.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내 인생 첫 샤넬 오픈런 후기를 말해볼 건데, 유리아주 베리어덤 시카 데일리 세럼. 사실 옛날부터 내 영상을 봐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샤넬 클래식백을 갖고 있잖아. 그게 벌써 2년 전이었더라고, 구매를 한 지. 그걸 사고 나서 되게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물욕이 되게 많이 줄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구매 안 했어. 그 뒤에 구매한 게 고야드 생루이백, 엄청 큰그 빅백 가방이랑 마르지엘라 W옷이 정도? 근데 그거는 막 엄청 고가의 막 명품 이런 건 사실 아니니까. 그래서 클래식백을 사고 진짜 딱히 그런 무력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생일이었잖아, 얼마 전에. 그래서 뭔가 스스로한테 생일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 내가 갖고 싶은 건 뭘까 막 생각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샤넬 코코 크러쉬 반지가 있거든? 그 반지를 살까 하면서 이제 샤넬 제품들 검색을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내가 액세서리도 좋아하지만 클래식백이 사실 막 크기가 되게 작은 미니백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서 좀 되게 캐주얼하고 편하게 들수 있는 그런 샤넬 미니백을 하나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알다시피 샤넬 미니백은 시즌백이 아니고서야 다 구하기가 매우 매우 힘들어.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그중에서 눈에 딱 들어왔던 가방이 하나 있었어. 그건 사실 가방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은 아니고 WOC라고 체인 지갑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인데, 골든볼로 이렇게 길이가 조절되는 그런 WOC가 있거든? 다음은 라운드랩 독도 선크림. 이거는 사실 오늘 처음 사용해보려고 뜯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WOC들은 딱 봤을 때그 샤넬 로고가 좀 작거든? 그래서 가방 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지갑 같은 느낌인데, 골드볼 WOC는 되게 지갑 같은 느낌이 아니고 미니백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막들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거지.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보는데, 그게 원래 한동안 입고가 안 됐다가 내가 찾아본 전날부터 매장에 재고들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 약간 이런 또 소유욕이 발동이 된 거야.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내 가방에서 빠지지 않는 요 오하이오 후 글로우 쿠션 사용을 할 거야. 이거 원래 마켓을 2월 안에 가져올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조금 일자가 밀려가지고 3월 중순에 아마 가져올 것 같아. 되게 오랜만이지. 혹시라도 이 쿠션 기다린 친구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래. 그래서 나는 어떤 지점으로 가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전날에 풀린 지점들이 롯데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왠지 그두 곳은 내가 가도 실패를 할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본점 라인으로 가야겠다. 그럼 이제 지점을 정했으면 몇 시에 출발을 해서 대기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 사실 내가 갔던 신세계 본점 같은 경우는 오픈런에 그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 전혀 없이 매우 차분하게 그냥 줄만 서서 기다리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이 오하이오 후 쿠션이 진짜 이런 촉촉한 광이 너무 예술이야. 오늘 화장 진짜 잘 먹었다, 그치? 새벽부터 줄을 서 계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100% 들어온다라는 확신도 없었고, 진짜 막 두세 시간 동안 줄을 설 자신이 없었어. 날씨가 너무 추웠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하고 타협을 봤지. 내가 한요 정도 기다리면은 혹시라도 못 구했을 때 그렇게 속상하지 않겠다 싶은 시간이 맥시멈 1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기다리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신세계 본점이 있는 회원역에 도착을 하니까 한 10시 10분? 쯤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 실내에서 좀 따뜻하게 대기를 할 수가 있대. 선착순 50명까지는 되게 배짱 좋게. 아, 50명 안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면서 지하에 어떤 쇼핑센터 같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샤넬 대기 장소가 아니고 롤렉스 시계
그 시계 오픈런 장소였어. 그 줄에 대기하신 분들이 보자마자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선착순 50명이 넘었을 때는 기존 그 밖에 있는 대기 장소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12번 출구에 가보니까 내 앞에 30명 정도가 줄을 서 계시는 거야 이미. 그래서 패드에 이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테이블링 하듯이 이제 어플로 대기 순서를 볼 수 있는 건데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밖에서 한 30분이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패드에 등록을 했을 때는 한 10시 50분 정도가 됐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번호대가 83번이었어. 그 앞에 서 계신 직원분이 오늘 입장을 못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무 이제 대기가 길어서.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최근에 내가 잘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가져와 봤어. 그래서 나는 이제 대기를 걸고 나서는 시간이 뜨잖아. 내가 또 일할 게 꽤 있었어. 그래서 노트북도 챙겨왔었거든.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로 가가지고 폭풍 열일을 했지.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인지라 막 대기 번호가 얼마나 빠지는지 이런 걸 찾아보게 되잖아. 근데 83번인데 1시간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막 3명, 4명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오늘 못 들어가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희소식은 신세계 본점에 내가 갖고 싶던 가방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일하면서 되게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5시 한 50분쯤? 6시 조금 못 돼서 매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 시간이. 골드볼 WC 하나를 갖고 싶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것부터 물어봤는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셀러분이 옆에 분이 그걸 먼저 보고 계셨는데 저분이 안 산다고 하시거나 혹은 다 봤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내 차례가 온다고 하시는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저게 설마 마지막 재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어. 약간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샘플 가방인 것 같았고 이제 내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매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카드 지갑이랑 그 밖에 시즌백들 좀 예뻐 보이는 시즌백들을 들어보면서 좀 기다리고 하다가 구매를 하고 나왔던.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생 첫 샤넬 오픈런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경험조차 좀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물론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을 사고 나왔기 때문에 더 재밌었겠지만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은 것도 사실 한몫하겠지. 그래서 내가 갔던 신세계 본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어지러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 사실 나의 계획은 오늘 메이크업 다 하고 샤넬 언박싱 하고 저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게 나의 계획이자 목표였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저 언박싱 하는 거를 따로 찍을까 생각 중이야. 지금 몇 시야? 어떡해. 아직 머리도 안 말렸는데 큰일이다 진짜. 오늘 바쁘니까 펜슬 라이너로 그림자를 담아줄게. 요 펜슬 타입도 진짜 편한 것 같아. 쓱쓱 그려주면 끝이니까. 그리고 립은 요즘 내가 너무 좋아하는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먼저 베이스로 7호 누드 브리즈를 얇게 깔아줄게. 이게 색깔도 진짜 예쁘고 이게 좀 바르고 나서도 빠르게 컬러가 픽스가 되기 때문에 7호 누드 브리즈. 상호 애프터 라이트 핑크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안쪽에만 싹싹 발라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야. 얼른 머리도 좀 말리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올게. 위에 상의는 이 오렌지색 포니가 포인트인 짙은 카키색의 폴로 니트를 이렇게 입었어. 이 제품도 내가 이번 폴로 시즌 오프 때 구매를 했는데 내가 막 살도 찌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영상으로 소개를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목걸이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틸던 목걸이. 이게 착용을 했을 때 길이가 좀 길게 이렇게 내려오거든? 이렇게 길이감이 긴 목걸이가 없었는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요즘 되게 자주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어. 향수, 향수! 그리고 오늘 향수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뿌릴 거야. 먼저 산타마리아 노벨라 로사 가데니아. 그리고 바이레도 집시워터. 집시워터는 이번에 자주 못 뿌린 것 같아서 마지막에 좀 열심히 뿌리려고 요즘 되게 자주 뿌리고 다녀. 어우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입고 이 네이비색 코트에다가 루이비통 포시트 매티스를 이렇게 메고 나갈 거야. 그래서 약속을 다녀와서 이 샤넬 언박싱도 함께 담아볼게. 여러분 샤넬 언박싱을 해보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카멜리아가 달린 샤넬 쇼핑백을 거의 2년이 좀 넘었죠.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샤넬을 구매했을 때는 여기 달려있는 이 하얀색 카멜리아가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꽃도 약간 이렇게 딱딱한 재질로 바뀌었더라고요. 샤넬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인보이스를 같이 동봉해서 담아주세요. 원래 인보이스를 담아주실 때 개런티 카드를 같이 담아주시는데 제품들이 다 내장칩으로 바뀌면서 따로 개런티 카드를 주시고 하진 않더라고요.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짠. 보시면 이렇게 담겨있고 체인 지갑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피감이 좀 크지 않달까? 되게 미니미니한 그런 사이즈예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 골드볼 WOC 제품이라서 여기 샤넬 로고 부분이 일반 미니백처럼 살짝 더 사이즈가 크고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돌려서 여는 이런 턴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방 안쪽에 이렇게 하얀색 천을 덧대주셨는데 윗부분에 지퍼로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눌려가지고 여기 램스킨에 좀 흠집이라고 하죠. 좀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엔 당연히 이렇게 빼고 들고 다녀야겠지만 보관을 하실 때는 그래도 조금 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덧대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같이 넣어주셨어요.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이 골드볼 WOC인 만큼 여기 체인을 보시면은 골드볼이 이렇게 포인트로 달려있는데 여기 샤넬 로고 부분을 꾹 누른 다음에 체인에 당겨주면은 이 가방의 전체 체인 길이를 정말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나는 뭐 숄더로 연출을 하고 싶다, 나는 크로스로 연출을 하고 싶다, 혹은 진짜 짧게 만들어서 토트백으로 그냥 여기 걸고 다니고 싶다 하는 길이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기존에 잘 들고 다니던 이 마르지엘라 WOC 같은 경우도 안에 이런 체인 쇼트너를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숄더로 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대신 이렇게 체인을 짧게 줄여놓으면 나머지 여분 줄이 이렇게 주르륵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숄더로 들 때는 이 줄이 너무 길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방 안에 그냥 이 삐져나온 줄을 다 넣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닫아주면은 그러면 그냥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깔끔한 미니백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숄더백으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수납 부분은 여기 앞쪽에도 공간이 하나 있고 이쪽에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서 저는 이쪽에 카드를 수납하고 다닐 것 같아요. 여기 지퍼를 열어보시면 여기 안쪽 부분에 이렇게 내장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수납 공간은 이렇게 그냥 카드 슬롯이 안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 포켓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소지품만 담을 수 있는 그런 미니백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제품이 컬러가 화이트, 핑크 베이지,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여기 로고 부분이나 체인 부분의 하드웨어는 빈티지한 금장 컬러예요. 여기 골드볼 부분도 같이 그냥 체인만 있으면 조금 심심했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길이 조절도 되고 더 예뻐서 일석이조로 좋은 느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샤넬 클래식 백이랑도 비교를 해드리면 얘는 이제 캐비어 가죽에 은장으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었죠. 이런 느낌으로 달라요. 제가 기존에 들고 다니던 이 마르지엘라랑도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약간 비슷한데 샤넬이 조금 더 위아래로 높이가 길죠. 근데 제가 WOC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걸 따로 주문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옆부분이 이렇게 접히면서 수납 공간이 사실 더 여유있지가 못하거든요. 여기 안쪽 가방 밑판 부분에 이걸 딱 덧대주면은 이 부분이 쫙 펴지면서 좀 판판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서 물건을 넣고 뺄 때 좀 더 수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안쪽이 베이지 컬러라서 비슷한 베이지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 옆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밑판이 이렇게 판판해졌어요. 이게 밑판을 끼워놓으니까 조금 더 가방 같은, 미니백 같은 느낌의 볼륨이 딱 생기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앞모습, 옆모습, 아래판 부분.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나 오염에는 약간 취약한 소재라서 좀 예쁘게 아껴서 잘 들고 다닐 생각입니다. 너무 예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이 골드볼 WOC 언박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셀프로 저한테 준 생일 선물 샤넬 언박싱을 같이 해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